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듀서 정민입니다.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. 옷으로 다 입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대한
이게 마이킹이라든지 진짜 민족. 예. 진짜 이 영화 보시면은 진짜 많이들 느껴지실 겁니다. 예. 많은 분들한테 진짜 이 공, 이 영화 더 많이 할 수 있게, 길게 할 수 있게 한번 꼭 좀 도와주십시오. 올해 하루,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중근역을 맡은 정성환입니다.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 정말 많은 장르가 있었습니다. 그 장르 중에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는 여러분께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.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노래가 나오면 중간에 어색하면 어떡하지, 손발이 오그라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음악과 대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혹시나 어색할까봐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푹 놓으시고, 그리고 음악이 주는 힘은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. 영화와 음악이 결합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아마 드시고 계시는 팝콘이 영화 중반 정도 되면 아마 더 이상 드실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빨리 드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영화 1년 내내 이 극장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해줄 수 있으십니다.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뭐 몇 명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 작품에 대한 홍보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십니다.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공 영화를 보시고 나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.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? 한 사람이 두 사람. 그렇게 수익으로 여러분께서 이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. 정말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뮤지컬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그 각자 한 분씩 선물 전달드리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선물이 이거를 드리고 싶은데 받은 거라. 저도 처음 받은 거라. 태어나서 처음 받았습니다. 처음 막 100개 받을 때잖아. 다 드려. 야, 야. 어머, 근데 처음 받았는데. 어이구야. 어이구야. 저기 5일날 뮤지컬 보러 갈게요. 벌써 두 번 봤고요. 이거 진정 만지 마셔야지.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동네, 잘 보세요. 고맙습니다. 재밌게 보세요.